2022년 4월 2일 3일에 개최된 10주년 파이널 라이브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거즈 10th Anniversary 매지컬 원더랜드 10주년 라이브가 전부 종료된 시점에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하나인 신데렐라거즈 공식 코믹스 중 하나인 U149의 애니메이션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거즈 U149는 신데렐라거즈 시리즈의 주니어 아이돌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물 코믹스로 연재처는 사이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인 사이코미에서 연재 중입니다. U149의 애니화 프로젝트는 공개되었지만 아직 제작 공개 단계라 감독, 각본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는 사이게임즈의 애니 자회사인 사이게임즈 피처스에서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주니어 아이돌들의 부서인 제3예능과에 투입된 프로듀서와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프로듀서와 작은 소녀들의 아이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U149는 주니어 아이돌이 출연하는 만큼 멤버들이 전부 주니어 아이돌인데 사쿠라이 모모카, 코가쿠하루, 요코야마 치카, 후쿠야마 마이, 요사코즈의 타치바나 아리스, 사사키치의 유우키 하루, 사주 유키미, 아카키 미리아, 이치하라 디나, 류자키 카오르, 마토바리사 이렇게 13명의 주니어 아이돌이 주인공입니다. 그중 치카, 코하루, 마이는 성우가 없는 무성우들인데 아마 이번 N을 통해 성우 특채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토리의 경우는 역시 원작 코믹스가 있는 만큼 코믹스 스토리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이마스 시리즈 N이나 코믹스, 게임이 전부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평행세계 스토리이니 전작 N의 스토리 연장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U149 애니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밀리 애니보다 U149 애니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둘 다 확정 공개가 되었네요. U149 애니는 현재 제작사랑 제작만 결정이 된 상태라 더 정확한 애니 정보와 방영 정보는 올 여름 데렐스테 주니어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